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똑똑한 소비생활. 자,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홍준배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뭐 팀장님도 라면 좋아하시죠? 네, 좋아합니다. 네. 아마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집에 꼭 있어야 되는 생필품 수준으로 아마 라면은 다들 많이 사두실 것 같은데 이 라면에 대해서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하신 게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특히 이제 하절기에는 이제 비빔라면, 짜장라면의 이제 소비자 수요가 높아서 올해 저희가 이제 소비자 선호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네. 그래서 이제 높은 그 대상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과 품질 특성, 영양성분이나 맛 특성, 표시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뭐 라면이 뭐 대표적으로 짠 음식이다 이란 사실 모르는 분은 없으실 텐데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여름에는 이런 뭐 비빔라면, 짜장라면들 많이 드시니까요. 나트륨 네. 함량이 얼마나 높나요? 네, 식약처의 그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나트륨의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는 2000mg이에요. 네. 네, 시험을 한 결과 짜장 비빔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작게는 1227mg에서 네. 1647mg까지 확인됐습니다. 네. 그러면 이것은 이제 나트륨 일일 영양 섭취 기준치에 대비해서 평균 61에서 82%까지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수치죠. 아, 그렇군요. 다른 영양 성분들은 어떻습니까? 네, 다른 영양성분들은 뭐 제품당 평균 열량이거나 탄수화물, 단백질 등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네. 네 반면에 이제 포화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15g인데 네. 평균 8g에서 최대 11g까지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. 예. 아무래도 이제 유통면이다 보니까 기름에 튀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. 포화지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한 이제 좀 말씀드릴 거는 짜장 비빔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물이 없어서 양이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. 그렇죠. 저희들이 또 이거 관련돼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네. 소비자의 네, 응답자의 36%가 짜장 비빔라면을 한 개 넘게 섭취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랑 같이 이제 결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번에 이제 두 개를 먹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일 기준치 대비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최대 107%, 123%까지 섭취할 수 있어 한 끼에 벌써 다 섭취하게 되니까 소비자의 그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보통 이런 비빔라면 같은 거 하나는 부족하고 두 개는 너무 많으니까 네, 그렇죠. 둘이 같이 세 개 네. 끓여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개 이상 먹으면 굉장히 지방이나 나트륨 과잉 섭취 우려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이 제품별로 성분 함량 표시는 다 잘 돼 있었습니까? 예, 대다수 제품에 이제 문제는 없었습니다. 다만 그 이마트에서 그 제조한 그 노브랜드 이마트 PB 제품이 있어요. 짜장라면이라고 네. 있는데 네. 이게 나트륨 함량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. 원래 실제 측정값의 이제 표시량의 120% 정도까지는 지금 법률에서 괜찮다고 하고 있는데 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38%가 넘어서 표시가 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비빔라면, 짜장라면, 뭐 볶음라면 이런 식으로 요즘은 약간 좀 자극적인 맛의 라면들이 좀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. 그 극단적으로 매운맛이라든지 이게 제품별로 맛에 따라서 또 성분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조사를 하셨죠? 네, 맞습니다. 지금 이제 매운맛을 말씀하셨는데요. 매운맛은 아마 인위적으로 캡사이신유를 같이 넣었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단맛은 거기에 이제 설탕과 같은 당류, 짠맛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트륨을 또 따로따로 각각 넣어서 제품의 이제 특성대로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 맛들이 조금은 자극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또 예를 들면 이제 비빔라면 같은 경우는 단맛이 상당히 좀 높았고요. 아. 볶음라면 같은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매운맛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. 네. 제품별로 혹시 가격도 차이가 좀 있나요?
네, 일반적으로는 짜장라면 같은 경우는 400에서 1300원, 비빔라면 같은 경우는 745원에서 760원 정도가 되게 되는데, 네.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는 PB 제품이 상당히 좀 가격이 낮았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는 라면과 거의 3.3배로 좀 차이가 나는 걸 확인했습니다. 네. 혹시 가격이 다르면 함량이 다르거나 용량이 다르거나 그랬나요? 아니면 용량이 같은데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? 예,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는 제품과 PB 제품은 좀 차별성이 좀 있겠죠. 이제 네. 용량이거나 아니면 함량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아마 이제 소비자의 이제 맛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. 그런 네. 차이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사실 건강을 생각하면 라면을 아예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만, 그대로 라면은 매일 먹진 않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음식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요. 끝으로 이왕 먹을 때좀 건강하게 나트륨이나 지방 함량을 조금 줄여서 먹을 수 있는 방법 조언을 해주신다면요. 네. 기존에 있는 이 라면들이 대부분 이제 물을 끓이고 난 다음에 끓인 물을 버리고 이제 스프를 넣어서 이렇게 먹는 제품들이긴 하거든요. 근데 네.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섭취를 하는 방법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. 네.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기존에 있는 물보다도 조금 더 물을 넣어서 완전히 끓이고 난 다음에 그 끓인 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 다음에 조리를 하게 되면 네. 지방 같은 경우는 48%, 그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54% 정도가 감소할 수 있어서 아, 그렇군요. 네, 네네. 이왕이면 확실히 끓여서 그 안에 있는 이제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걸볼수 있잖아요. 그런 네네. 것들 제거해서 드시면 훨씬 날것 같고요. 네.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또 기존에 이제 라면 가지고는 사실 영양 성분을 모두 보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. 저희들이 즐겨 드시는 달걀, 두부, 흰우유 등과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네. 나트륨 짜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나 고구마 같은 그런 제품들을 드시면 이게 칼륨이 이렇게 나트륨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. 아, 네, 네. 그래서 같이 섭취를 하시면 좀더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의 홍준배 팀장이었습니다.